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여기는 산 밑에 논이 있다 보니까 방천이 되게 높은데요. 이런 곳에도 두릅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두릅나무를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지금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두릅나무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두릅 농사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부는 아닙니다. 시골에서 소도 키우고 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는데 두릅을 이런 빈 공간 땅이 있습니다. 다 테두리에 뭐 방천 같은 데 보면 두릅나무들을 심어 놨습니다. 꼭 전문적으로 재배하지 않아도 봄에도 부수입으로 이 두릅으로 꽤나 괜찮은 돈벌이가 됩니다. 이게 두릅이 한번 심어 놓으면 가꾸고 전지하고 본업이 두릅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심어 놓고 나는 걸로만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전지를 하지 않아 가지고 두릅나무들이 키가 큰데요. 여기는 지금 노지 두릅인데 제가 사는 곳에는 노지 두릅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늦고 산에서 나는 자연 산두릅이 한 일주일 정도가 빠릅니다. 관리를 안 하는데 굳이 이렇게 씌워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부수입이 되다 보니까 이 애호박 비닐을 이 두릅에 씌우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애호박 비닐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5월 초까지도 여기는 서리가 내립니다. 한 번씩 된 서리가 내리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서리를 맞으면 괜찮습니다. 껍질이 순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서리가 와도 괜찮은데 순이 올라왔을 때 서리를 맞게 되면 순의 끝부분들이 녹아내리고 옴싹하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된서리를 어렸을 때 딱 맞게 되면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끝부분들이 높고 순의 밑에는 계속 자라는데 자라면서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순이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순의 값어치가 전혀 없게 되죠. 이 애호박 비닐이를 제가 지금 씌우고 다니는데 이 애호박 비닐이를 보시면 봉지에 구멍이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뜨거워서 삶아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닐을 씌워 놓으면 두릅이 자라면서 봉지를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밀어내면서 두릅이 자라는데 이 비닐이채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닐이는 또 모아놨다가 내년에 또 쓰고 두릅은 빼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자랐을 때까지 두릅의 상태가 색도 연하고 두릅이 이렇게 컸는데도 억세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두릅의 순 자체가 제가 지금 여기는 좀 까가지고 보이는데 두릅의 순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올드된 두릅이 있고 똑같은 노지지만 늦두릅이 또 있습니다. 순이 아직 튀지 않은 상태로 된 두릅들이 많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차이가 일주일은 넘게 나겠죠. 두릅나무를 애호박 비닐로 해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두릅나무들의 성질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릅나무들을 뽑아다가 밭 방천이나 잘 안 쓰는 땅에다가 두릅을 심을 때 보통 이런 작은 나무들을 캐가지고 옮겨 심으면 잘 살거든요. 올두릅이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알아두면 그곳에 가서 이런 작은 나무들을 캐면 금방 캐지거든요. 뽑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뿌리가 뽑히거든요. 이런 거 캐다 심으면 두릅이 빨리 나는 두릅을 심는 거고 늦두릅 나무 옆에 가보시면 아직 색조차 안 보입니다. 올된 두릅보다 아직 올라와 있지 않죠. 이렇게 늦기 때문에 이왕 뽑아다 심을 거 올된 작은 두릅나무를 심으면 좋습니다. 이 애호박 비닐 같은 경우는 휴대하기가 굉장히 쉽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 노지 두릅보다도 자연산 두릅 채취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산 두릅 같은 경우는 노지보다 빨리 나와서 자연산 두릅을 먼저 채취한 뒤에 판매를 하고 그 뒤에 이 노지 두릅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릅을
전문적으로 재배하지 않아도 이런 에어박 비닐로 서리로부터 보호하고 상품의 가치를 올려서 일반 농부도 드롭으로 인한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담아봤고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후에 산드롭을 많이 채취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분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제가 소포장 판매도 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이 이런 노지드롭 말고요 자연산 산드롭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먼저 남겨주신 순으로 있는 양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넘게 드롭을 판매하고 관리해 오면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